네, 앞서도 안전 얘기했지만 정말 달라진 게 없으면 그 위험함이 또 살아날 수 있는데 어린이들 요즘 인기 많은 키즈풀 부모님들 많이 데려가는데 여기에도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박영혁 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박영혁입니다. 예, 아이들 뭐 물 좋아하는 거는 많은 아이들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억할 겁니다. 아이 때 좋아했으니까요. 안전실태를 이번에 조사하셨다고요? 네, 먼저 부인 키즈풀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실 청취자 여러분도 계실 텐데요. 처음엔 뜨하겠습니다. 키즈풀인데 무인이라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그 물놀이 하는 공간을 이렇게 가족이 빌려가지고 단독으로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무인 키즈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로 생겨난 업종이다 보니까 안전관리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무인 키즈풀 1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정말. 자, 입수구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손이나 손가락 끼는 경우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관리되고 있었나요? 네, 무인 키즈풀 중에서는 일반 대형 수영장처럼 여과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여과 장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드나들어야 되니까 입수구와 출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손발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끼임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입수구 같은 경우에는 보호염 덮개를 좀 적절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 조사 결과 순환여과 방식의 무인 키즈풀 8개소 중에서 덮개를 설치한 곳은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뭔가 물이 들어간다 싶으면 거기 손바닥이나 팔이나 다리 같은 걸 댔다가 붙으면 네네. 정말 예, 상상하기 싫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심은 어떻습니까? 키즈풀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준은 별도로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네. 저희가 일단 조사한 조사 대상 12개소의 평균 수심은 59cm로 나타났습니다. 59요? 뭐 생각보다 깊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 속에서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뭐 튜브 같은 걸 사용을 해도 만약에 뒤집혀서 머리가 잠긴다면은 어린이들과 다시 뒤집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보호자께서는 키즈풀의 수심을 잘 확인을 하고 어린이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물에 있을 때는 눈에서 떼지 않는 게 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심도 맞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각각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뭐 목욕탕만 가도 아이들은 꿀꺽꿀꺽 그 물을 삼켜버릴 때가 많습니다. 네네. 수질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질병 위험도 있으니까요. 네, 수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무인 키즈풀에 대한 수질 기준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조사에서는 일반 대형 수영장의 수질 기준을 준용을 해서 좀 살펴를 보았습니다. 네네. 한계소 같은 경우에는 유리잔류 염소와 결합잔류 염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9개소 같은 경우에는 유리잔류 염소가 준용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염소 같은 경우에는 물의 소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너무 네. 낮으면 뭐 세균 같은 게 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수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이들 건강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외에 수영장 준수 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잘 지키고 네네. 있습니까? 수영장이 아무래도 조금 미끄럽죠.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인 키즈풀은 수영장도 있지만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지키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조사 대상 12개소 중에 준수사항을 게시한 곳은 8개소로 나타났고요. 이 중에 그림으로 준수사항을 게시한 곳은 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네, 무인 키즈풀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무래도 준수사항을 그림으로 조금 더 표시를 하는 게 어린이들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뛰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안전사고들 대비하기 위한 안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도 있는가라는 것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무인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CCTV가 설치가 되는데요. CCTV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에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뭐 설치인 목적 같은 그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네네. 근데 조사 대상 12개소 중에 요 사항에 맞게 안내판을 설치한 곳은 1개소에 불과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내가 찍히고 있나? 여기 저희가 찍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찍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인 키즈풀 이용할 때 주의사항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보호자께서는 어린이들 혼자 두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안전수칙도 보호자께서 어린이에게 직접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석구석 소비자원이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찾아서 점검해 주시고요. 또 안전 기준도 가능하다면 좀 더 엄격하게 마련하는 데 도움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박영혁 부장이었습니다.